나마스테. 요가 강사 손지아입니다. 장시간 앉아서 근무하시는 직장인 분들이 특히나 척추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서 목이나 허리에 통증이 있고 그리고 소화기 계통의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 꽤나 많으실 텐데요. 지금 자세는 척추의 균형을 맞춰주고 소화기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자세, 소화 고양이 자세 지금부터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선 자리에서 기어가는 자세를 만드실 거예요. 양손으로 바닥을 짚으셨을 때 자신의 어깨 아래 손목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때 팔꿈치에 너무 많은 과신전이 일어나지 않게끔 팔꿈치를 살짝만 굽혀주도록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고관절 아래 무릎이 수직 라인으로 만들어 두셔야 해요. 이때 발끝을 당겨 두실 거고 무릎과 발끝 사이 간격은 골반 너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꼬리뼈 뒤쪽으로 밀어내시고요. 그리고 정수리는 앞쪽으로 길게 뻗어내셔서 바닥과 평행된 자신의 척추의 라인을 만들어 보세요. 먼저 소 자세를 들어갈 겁니다. 숨을 코끝으로 마시면서 자신의 좌골을 넓혀주고 배꼽이 땅과 가까워지면서 턱끝을 자연스럽게 오픈하시고 이제 내쉬는 숨에 자신의 꼬리뼈를 말아넣고 턱끝을 당겼을 때 시선 배꼽을 보실 겁니다. 숨을 들이쉬며 자신의 어깨에서부터 턱끝을 열고 시선은 45도를 보시고요. 내쉬는 숨, 자신의 양손, 땅을 저항하는 힘, 시선은 배꼽을 향합니다. 세 번 더요.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들숨 날숨 한 번 더 숨을 마시면서 자신의 어깨에서부터 목이 길어지는 듯한 이제 내쉬던 숨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시선 따라갑니다. 숨 들이쉬며 척추를 다시 원상태로 바닥과 평행되게 만드시고요. 이제 내쉬면서 두 발등을 내려두시고 뒤꿈치 위 엉덩이를 낮추셔서 이마가 땅에 닿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상태에서 숨을 천천히 마시고 내쉬면서 어깨와 척추 전체의 긴장을 빼줍니다. 한 번 더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마시는 숨 턱끝을 당기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올라오세요. 이제 내쉬면서 척추를 세우고 시선 정면을 바라보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편안하게 앉아주시고요. 이렇게 소와 고양이 자세를 통해서 척추가 휴식할 수 있는 좋은 자세 오늘도 함께 실천해 보시길 바래요. 나마스테.